서울 삼성 썬더스와 그리고 전주 KCC 이지스의 경기로 출발을 하겠는데 바로 서울 삼성 썬더스의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금정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서현, 이원구. 앞서는 전주 KCC 이지스 이병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윤성, 정우찬, 윤재민, 진명현. 네, 9시 반이기 때문에 잠에서 좀 깨야 돼요. 자, 양팀의 팀워프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곧바로 올라가는데요. 자, 득점 뒤쪽으로 연결. 자, 볼을 뺏어냈어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단독 돌파 이후에 바운 패스. 반대편! 오호! 공이 길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쉬웠죠. 자, 류현민이 직접 들어갔어요. 그리고 얹어놓습니다. 자, 삼성 썬더스 선수 하프라인 근처에서 짧게 넘겨줬어요. 골 밑.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탑에서 더블팀 들어왔는데 볼을 뺏어냈고요. 한 번에 반대편 길게. 그리고 단독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죠. 김서현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어요. 자, 골 밑 들어갔습니다. 자, KCC의 공격. 자, 이번에도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편하게 올라갔어요. 자, 2포인트를 직접 계속해서 드리블 시도하다가 밖으로 빼줍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원구 짧게. 정재현의 바운 패스. 미들 점퍼까지 들어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네. 자, 빠르게 앞쪽으로 길게 박하의 패스. 가졌어요. 아하. 자, 조금은 완벽한 A 패스였는데. 자, 정진영 선수의 멋진 블락샷이 있었습니다. 삼성 선수들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지금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KCC의 공격.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공격 빨라요. 정이 앞서 나가고 있죠. 그렇죠. 19점 차 밟히고 있는 삼성 썬더스. 지금 좋은 패스예요. 그리고 골 밑에서. 네. 자, 골 밑에서 투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났어요. 삼성은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이죠. 네. 자, 류현민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미드로 왔고,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류현민 선수가 이 장면이죠. 네. 김우진 선수가 속았어요. 네, 완벽히 지금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정재현 직접 올라갔어요. 이 삼성 썬더스 선수들은 자, 왼쪽에서 직접 들어가죠.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 자, 이승민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예, 10세 이하 첫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32대 7로 삼성 썬더스가 대승을 가져왔습니다.